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저녁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었군요. 몰랐네요. 네, 저는 지금 눈에 약간 오른쪽 눈이 다래끼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일단 약국에 가서 혹시 내가 쓸만한 그런 약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약사가 눈을 보더니 아직 뚜렷한 증상은 없다고 집에서 좀 따뜻한 청 같은 걸로 눈을 좀 감싸주는 이거를 한 세 번 하루에 반복해서 며칠 써보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 안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지금 호주에 또 여름이고 하니까 모기가 많은데 모기에 바르는 약을 사려고 갔더니 저기 약국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케미스트를 대신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일 계란도 사야 되고 어차피 과자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목두유 등등 필요한 게 있어서 산책하러 나가는 김에 가서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내일 또 나간 김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내일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일찍 나가서 공부를 하다 와야겠구나. 그러면 집에서 에어컨 안 틀고 있어도 되고 하니까 내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서관 가서 계속 공부하다가 밥도 먹고 그래야 겠어요. 집에 있으면 제대로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 Milky Flower에서 주문시킨 텀블러 씻어서 캐슈녀 갈아가지고 두유에 믹스해서 마시면서 당장 51분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리버턴 도서관으로 오늘 갈 건데요. 지금 11시 넘어서 12시 At the roundabout, take the second exit. 쯤이라서 햇빛이 좀 강하네요.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리버턴 도서관이라는 곳을 지금 걸어서 왔는데요. 50분을 걸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덥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하니 운동도 잘 했습니다. 걸어서 쪼리 신고 이 도서관 처음인데요. 한번 도서관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랑 오는 내내 통화하면서 왔더니 더 빨리 도착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글도 좀 쓰고 밥도 먹고 그럴 계획이에요. 이건 도서관이 문 닫은 후에 저기에다가 책을 반납하면 되는 곳이고요. 여기 수영하는 곳도 있고 헬스하는 곳도 있네요. 몰랐는데 카페도 있고 괜찮은데요? 여긴 다 그런가? 캐닉터 쪽도 그렇던데 여기가 입구이고 캐딩턴보다 훨씬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는 이곳으로 자주 올 듯한 느낌입니다. 저기가 입구인 것 같고 저기가 체육하는 곳? 헬스하는 곳?
아주 널찍하니 계속 하고 좋네요. 스튜디오 뒤에도 있고 이렇게 칸막이로 갈아진 데도 있어요. 공부를 근데 콘센트가 있나 모르겠네. 데도 있고 도서관 내부예요. 엄청 넓죠? 꿀자석을 발견했거든요. 저기 밑에 콘센트가 있어서 전 여기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파게티 소스, 요즘 파스타 배경이 좋습니다. 아주 예쁜 도서관 너무 좋아서 내일도 다시 오려고요. 오늘 사실 공부는 별로 못했어요. 좀 이것저것 처리할 일이 있어서. 아, 보험료가 밀린 게 있길래 3개월치 다 납부하고 채굴 계좌로 다음 달 보험료도 옮겨놨고요. 장 보러 갑니다. 주위에 아시안마트가 있길래 낫또를 좀 사려고 하고 코울스 가서 집에 없는 계란이랑 우유 시리얼도 사려고요. 과자도 좀 사고 오늘도 걸어가 아 갈 때도 걸어갈 것 같아 운동 겸. 아 그리고 지금 의학 영어 생물 단어 배우고 있는데 한국어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영어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공부할 게 아주 많습니다. 처음 계획은 하루에 이제 수업을 빡시게 막 6개씩 듣자였는데 지금은 아 이렇게 해서는 이해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루에 한 2과목, 3과목을 듣더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고 다음날 공부하는 것도 미리 이제 단어를 공부해 둬서 실제로 수업 들을 때 이해가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자연 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호주입니다. 여기가 특히 평화로운 느낌이 나서 좋네요. 아시안마트 도착해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리벌턴을 와본 적이 없나? 이런 곳은 처음 보는데 리젝트샵 가서 솜도 사야 되고 한국 제품이 꽤 많네요. 팥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팥빙수 해먹고 싶었는데 저는 여기 오랄스가 있어서 장보러 왔거든요. 도넛도 있고 방금 일본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집에 이게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이상하게 하우스메이트가 먹고 있는 거 보면 더 맛있어 보여. 이것도 너무 귀엽죠. 제가 살 거는 계란 시리얼 섹션으로 왔어요. 여러분은 뭘 드시고 싶으신가요? 와, 추로스도 있네? 이건 뭐 거의 과자나 다름없잖아. 와, 다 사니까 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항상 뭘 이렇게 살 게 많은지. 와, 피자. 여기는 피자가 진짜 싸요. 12달러밖에 안 해. 이제 집에 갑니다. 걸어갈까 하다가 10분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집에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가려고요.